나는 배 가른 적이 없어요. 스타벅스 미국 스토어에서 베르티모 캡슐 머신 $99에 판매 중. 난 후원 접었는데 이제 부금 맞추기 밖에 안 한다. 근데 오늘도 12시 전에 방종하는 거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돌체구스토는 범용으로 커피 종류가 많지 원두 종류는 적고 네스프레소는 원두 종류가 많습니다. 더 쓸 곳이 많아요. 딴딴딴. 문명 업데이트? 크리스마스에 문명을 하고 있으면 왠지 눈물이. 뭐 사연 하나 더 읽어갈까요? 크리스마스 사연입니다. 저번에 구독권 신청했다가 투표 전부 치아이로 치욕을 맛본 투수입니다. 우연인지 뭔지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부터 감기 기운이 오더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오니까 왠지 억울했던 억울할 것 없던 크리스마스에 억울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사연 일자 후원을 좀 나중에 하고 나 말고도 인생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고 싶어. 네. 요즘 감기가 유행한다는데 멀럭이란 다른 투수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나저나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서 찬송 부르는 날 아니었나요? 축복 축복 축복. 구독권 투표 차이가 무슨 치욕이야. 그런 거는 아무. 여러분은 인터넷 생활에서 뭐 치욕감이나 뭐 부끄러움은 좀 뭐라지? 어쨌든 그런 거는 느낄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금 띄워놓고 잔잔하게 하는 라디오 방송 의외로 재미있다. 그래? 그러면 좀 괜찮지. 근데 뭐 가끔 사연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나만 찐따가 아니구나 좀 자괴감 뭐야 자존감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인생에서 막 되게 굴곡이 많았던 분들 그런 분들 있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행복하려면은 그런 거를 다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수단을 어떤 걸 쓰든 자기가 뭐 그냥 인터넷 방송 켜놓고. 하지만 멀럭은 사연 방송 자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지 재미있었으면 자주 했을 놈이야. 사연 방송? 아니야. 남 얘기 들으면은 재밌지. 내가 사람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남 얘기를 거의 못 듣잖아. 근데 뭐 나는 내 얘기도 잘 안 하고 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별로
시청자들한테 좋은 뭐 기운을 주기가 힘들죠. 그럼 나중에 사장님이 대수홍 한 이야기 보낼게. 내 얘기를 해봤자 다 막 군대에서 치킨 왕따당한 얘기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되게 막 불쌍한 얘기. 생일 파티 혼자 했던 얘기. 그런 거밖에 없잖아. 되게 되게 불쌍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사연 음모. 안녕하세요 멀럭킹님. 트위치를 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멀럭킹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트윈 후원 내역 확인하는데 총 16페이지 중에 2페이지가 22만원 나온 거 보고 확인을 중단했다. 그런 건 안 보는 게 나아. 언제부터 이 방송을 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기억으로는 추석 때 문명 방송을 재밌게 하시길래 계속 보다가 멀럭 방송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문과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작년 1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라고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일요일만 빼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사람이랑 말도 안 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집 도서관 생활을 반복했죠. 항상 11시 반쯤에 잤는데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우면 미드 같은 거나 다운받고 보기는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부터 봐왔던 인터넷 방송이나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니! 미드 보고 시간 낭비하는 거나 인터넷 방송 시간 낭비하는 거나 뭐가 더 시간 낭비지? 어쨌든 잘 모르겠죠. 어쨌든 멀럭킹님이 게임을 하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메마른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합격하면 사연 같은 걸 써서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결국 올해 2월에 1차 시험을 치고 6월달에 2차 시험을 쳤는데 작년보다 시험이 쉬워진 눈이 따라줘서 한 번에 붙게 되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기에는 학기 수를 절치여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하루종일 트위치나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멀럭킹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트바. 기만자 쉐리가 이런 것까지 보내놨어. 아니 졸업도 전에 했다고? 졸업 전에 저런 거 붙으면은 2011년 여친이랑 100일도 안 돼서 깨진 홍모노진 따인 나 같은 사연 같은 게 꿀잼임. 나만 빼고 김한자실이 저 보통 막 몇 년씩 공부하지 않아? 나는 저 시험 같은 거는 뭐 아직 나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서. 완전 재능추 아니야? 우리 그 친척 누나가 저 CPA 저거 하셨거든? 근데 졸업하고 한참 공부한다고 소식 듣다가 한참 뒤에 했어. 몇 년 동안 소식 없다가. 재능이 또
나는 딱히 뭐 저런 큰 시험 같은 거는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친 가장 큰 시험은 뭐 수능 정도밖에 없는데?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서. 하, 불편하다. 봅시다. 멀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연 보냅니다. 1년 동안.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사연을 보냈던 메딸딸입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그 사이에 멀럭은 트위치도 가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었는데 저도 멀럭 따라서 다른 나라까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이대로라면 투수 확정이에요. 그래도 타국 땅에서 멀럭 방송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수병 걸려서 으개거리다가 이번 학기 학점은 다 말아먹었는데 멀럭 방송 마저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끔찍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고민도 해야 되고 졸업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겁이 많이 나네요. 하지만 멀럭킹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오늘도 힘내봅니다. 오늘 하루도 멀럭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멀럭. 메리 크리스마스. 출신,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안 줘요. 같이 웃어보아요. 웃음 선물. 성원할 돈도 다 떨어졌는데. 사연 보내서 어그로나 끌어야지. 같이 웃어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아니야, 성장한 거야. 원래 저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러지 않았어. 근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되게 더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성장한 거죠. 뭔가 그 방향이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지만. 성장했어. 뭐든지 성장하면 좋은 거야, 그지? 아무렇지나. 뿌듯하다. 엘프 연축 싫더라.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진짜. 도쿄 여행 다니다 젠치 웃음소리가 꼭 들려서 보길 바랬는데 아쉬웠다. 야, 그러면 둘이서 결혼각이야. 만약에 자기가 여행 다니다가 저 웃음소리를 듣고 둘이 만나잖아? 결혼해야 돼, 진짜. 그거는 사나이끼리의 결혼도 내가 봐준다. 그 정도 인연이면은 천생 영분이라 할 수 있지. 운명의 상대지. 마치 EV가 부스터되면 진하냐 퇴화지.
지우형이라면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신상은 왜 깠어요? 저도 모아둔 돈 반 날려먹고 다신 후원 안 한다고 다짐하지만 계속 하게 되네요. 울펜슈타인 좋아 둠 좋아. 신상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 이름 같은 거 공개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되게 신비주의였거든요. 조용히 이제 방송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거를 처음에 원했는데, 네,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직접 다 알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나는 강원도 춘천의 에이스 얼루입니다. 그래요, 저렇게요. 네, 춘빵맨들 크리스마스에 와우하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와우했어. 그리고 오늘 새벽이지. 그러니까 오늘 01시경 그 03시경까지 저랑 히오스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했으니까. 내 친구들 중에 결혼을 두 명 했어요. 그래도 두 명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요즘엔 진짜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 내 동기들도 여자는 결혼을 오히려 하나도 안 하고 남자가 한 4명 했나? 근데 동기가 10명이 넘으니까 4명? 5명? 요즘 진짜 잘 안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33땡이야, 3땡. 춘반맨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너를 두고 치킨 먹으러 갈 것이다. 아, 걔들은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치킨 같이 많이 먹었다. 어쨌든 다음 사연입니다. 시청자 사연. 올해 아주 익스트림하게 살았어요. 동아리랑 싸워서 패드립 치고 나가고, 교수님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새로운 동아리도 들어가보고,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마지막엔 전국 공모전 수상도 했고요. 그런데 다 혼자 했네요. 혼자 샜어요. 올해는 아주 혼자 살았어요. 혼자 책 읽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지금도 혼자 멀럭킹 방송 보고 있죠. 혼자 세요, 혼자. 심지어 오늘은 혼자서 시장에 가고 장을 보고 혼자서 파티 음식을 먹기 위해 치킨과 족발을 사왔어요. 이제 혼자서 파티 음식을 먹으면 돼요. 우리도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겠죠. 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합니까? 왜? 이분은 사회에 세뇌당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굳이 같이 할 필요 없어. 혼자 책을 읽어도 상관없잖아. 아니지, 오히려 혼자 책을 봐야 더 책에 집중이 잘 되지.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영화 봐야 영화에 집중을 다 하지. 팝콘도 혼자 먹고, 혼자 밥 먹고, 그래야 밥맛을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자기 스스로 왜 나는 혼자일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혼자가 자연스러운 그냥 혼자가 자연스러워지는 그 순간, 이게 왜 이상하지라고 어?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 옳다. 연애도 꼭 둘이 하는 거 아니다. 혼자 해도 돼. 그래. 난 행복해. 나는 근데 그리고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752명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를 부정하는 것인가? 네가 사람 앞만 만나봐. 750명을 어디서 한 번에 만나. 오직 여기서만 750명이라는 대인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신성사, 시간을 명명 혼전사 혼막기 시끄러워. 일어서라 솔로 부대. 일어서라 솔로 부대. 그래. 일어서라 솔로 부대. 아니 솔로 부대가 아니지. 우린 다수잖아. 우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 어차피 니들 결혼해서 애 낳아도 혼자야. 애들은 엄마만 찾고 마누라는 애들만 찾아. 그냥 니들 돈과 공간만 부인과 애들에게 뺏길 뿐이야. 정신승리 오셨고. 그래 맞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지금까지 애인 없어서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의 합리화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 가치관은 아니야. 우리 카시마가 그럴 리 없어. 동인지에서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내란 말야. 뭔 소리야? 진짜가 저기 한 명 껴있네. 결혼한 배 50척 넘어서 여기다 다 쓰면 민폐라 안함 대해.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갑자기 다 필요 없고 솔직히 대머리만 아니면 뭐가 문제냐. 사람은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 내 머리가 요즘 자주 빠져서 이러는 거 아니야. 깨샹. 저분 신혼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나는 단수가 아니다. 이상희님 눈물 젖은 일기장 내용이었고요. 아니 이 시간에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시비야? 없냐? 난 T19랑 바샤시랑 결혼했는데 헤헤 아내가 여럿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사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이것도 님 일기고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쇠박이라 하지 않을래? 사연을 하시고 행운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방송 오래했네 멀러. 고결 달고 방송했던 때부터 봤는데 너나 다른 고결러들 방송 보고 나도 방송 해보고 싶다 해서 필라스 초회차 정주행 하는 걸 대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방송하려 했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 방송 보다가 바통터치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사람 좀 있고 심지어 100원도 받았어. 심지어 100원도 받은 건 뭐야. 되게 기뻐서 다음날도 켜봤는데 안 오더라. 난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방송은 그 뒤로 안 하게 됨. 멀럭같이 방송하는 사람 보면 지금도 아 나도 방송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항상 드는데 그럴 때마다 일도 안 하는 놈이 뭘 방송하나 싶어서 바로 의지가 꺾여버리더라. 지금까지 방송 항상 챙겨보는데 후원도 한 번 안 하고 구독도 못 쳐줘서 미안해. 언젠가 내가 내 돈 벌게 되면 한 돈 꼭 후원 구독 해보고 싶어. 그때까지 방송 재밌게 계속해줘. 근데 그 뭐지? 혹시나 그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트위치 방송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다음파 방송 같은 경우는 진짜 클릭 몇 번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지?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야 후원 구독하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자괴감이야 하지마 스테이. 그냥 하는 거야. 시청자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게임하는데 그냥 그걸 방송을 켜고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뭐지 가끔씩 제가 그 포스넷 잼기장이나 뭐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있어 그 소위 말하는 심해 PD라고 하면서 막 나는 왜 라디오 방송이 너무 거룩해 보인다. 내년 뭐. 복학하는데 멘탈 안 나가게 해주세요. 네, 멘탈 안 나가실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사람이 너무 안 와가지고 되게 막 뭐 나는 그 있잖아. 사실 인터넷 방송이 뭐 얼마나 뭐 좀 다르긴 다르겠죠. 근데 얼마나 다르겠어. 자기가 이제 만약에 뭐 내 방송을 보면서 아 쟤는 그냥 뭐 방송 켜놓고 뭐 가끔씩 수다나 떨고 혼자 게임하면서 그냥 조용히 게임할 수도 있잖아. 조용히 게임만 하고 뭐 말도 잘 안 하는데 왜 저 방송은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나만의 해피타임이라는 거지. 그래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쟤는 뭐 몇백 명 보고 있고 나는 왜 안 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실제로 그리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짧게 보면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혼자 방송해봤는데 채팅창에 첫마디가 뭐야 이 병신은 이라고 누가 적고 나가더라 그 뒤로 안함. 그래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그 뭐지? 너무 기대한 거야. 너무 기대했어. 애초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시작하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자기가 게임을 그냥 혼자 하는데 그걸 방송을 켜고 할 뿐이지. 그냥 혼자 방송 켜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뭐 사람이 생기면은 생기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그냥 하는 거지. 애초에 내가 이걸로 생업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은 힘들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업이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이거를 뭐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난 그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 되게 막 야 멀럭 멘탈 정도는 되어야지. 이 놈은 내가 릴베춤 로류 여시 메갈 야스쿠니로 몰고 가도 돈이라면 다 좋다고 받아먹더라. 그 정도는 돼야 대성하는 거야. 아니 누가 나한테 날 몰고 간다고 해도 내가 그게 아니잖아. 자나깨가 돼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아닌 건 뭐 아닌 거지. 근데 그래 맞아. 몰라, 내 생각은 그래. 아니야. 방송을 하려면은 근데 그건 다 참으면서 왜 유독 참피로 몰고 가는 건 거부하냐. 아직 진짜가 덜 되었구나 델러. 하지만 실제로 멀럭은 저런 사람은 다 배냈다. 그랬니? 듣고 보니깐 빅만감에는 그때 이후로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다빈맘도 다빈만 있어요. 컨셉을 버렸을 뿐이지. 그렇게 강철 멘탈인데 어스웜진 코만도스 다크소울 시리즈는 언제 깨나요? 강철 멘탈이랑 그 게임들이랑 뭔 상관이에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다음 팟과 지내온 오랜 세월. 다음 팟을 보면서 F도 맞아보고 군기간 2년 동안 휴가 때 다음 팟 보면서 휴가 보내고 회사에 입사해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 지 벌써 1년. 다만 많이 돈 준 사람 말고 10억 팟 이상. 넹.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어느 12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팟과 함께 성장해온 이 세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자꾸 다음 팟 거려. 그런데 나는 뭐 모르겠어요. 나는 다음 팟을 좋아했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고, 근데 또 여기 있다 보니까 난 여기도 좋아졌어. 그래서 뭐 인터넷 소속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뭘로구냐? 그리고 어차피 카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도 하슈블 내일 부대 복귀해야 한다.
아이가 그래도 좋은 때 휴가 나왔네. 좋은 때 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애증의 그곳 으북탈. 좋은 때 휴가 나와서 근데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아니 이런 좋은 때 휴가 나왔는데 왜 대체 왜. 그 기분이 좋아진다. 빨리 복귀해라 깔깔깔. 아 하긴 지금 좋을 때 아니구나. 군인을 누가 만나 이때. 군인한테는 최악의 때네.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군인한테는 최악의 때야 지금이. 누가 이때 군인을 만나냐? 참. 같은 군인끼리 어떻게 만나. 이때 휴가 나오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군대 휴가는 무조건 평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박 5일이다 그럼 월요일날 나와야 돼. 월요일날 토일 그리고 월화수목금 해서 일과 제끼고 그 다음에 토일. 이게 군대 휴가의 정석이지. 사실상 이렇게 주말 껴서 나오면은 최악의 휴가야. 생일잔치 치킨 라이온킹 포탈 방출의 마법봉 혼전사업 막기 어스웜짐 코만도스 다크소울 스트리머 왜 하던 게임 크리스마스 이벤트 할 텐데 나왔으면 보자는 귀찮은 놈들도 없고 최고의 휴가지. 난 첫 휴가 때 마비노기 한정팩 유니콘 사서 개조았는데. 아 그러네. 뭐 그런 관점도 있네요. 그런 관점도 있어. 어쨌든 다음 사연입니다. 사연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몰러킹님.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끝나고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엑스컴 인파 처리인 올세컨드 때부터 쭉 재밌게 방송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지? 엄청 오래됐는데? 참고로 멀럭이랑 같은 학번이다. 아저씨. 이전에는 쭉 아프리카에서만 인터넷 게임 방송 보는 죽돌이었는데 다음팟으로 옮겨온 이후로 특별히 한방에 정착해서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본 엑스컴 방송 이후로 계속 몰러킹방 축동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전에 모르던 이이지나 캐피탈리즘 호 같은 재밌는 고개 드립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 힘든 레지던트 생활도 몰러킹 방송 보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바 출신 핑키파이보다는 트와일라이트 스파크리 더 진리입니다. 레지던트 입을 말하는 거지. 레지던트. 미쳤다 미쳤어. 이제 니느님까지 말빡이인 세상이 와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 내 목숨을 맡겨야 됐냐. 팁! 사실 애플잭이 제일 이쁘다. 예쁨잭이 이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병풍이지. 병풍잭.
말박이의 레지던트라니 이 끔찍한 혼종은 뭐란 말인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애플잭은 영원한 병풍잭. 포알못들 내리티 사막에서 계시거늘. 병풍 그 자체. 레지던트 이블이겠지. 오마에는 어서 이 약을 먹고 치료비를 내놓는 데소. 이제 보니 멀럭이 전도유망한 기만자들을 타락시키는 고대신 그 자체였네. 아니야. 아닙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멀럭에게 안녕 멀럭. 처음 너 방송에서 후원하며 후포 빨 때만 해도 3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빅PD가 되어 미국도 가고 계약도 땄네. 나? 난 난생 처음으로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 PC방에서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애생들의 라면을 끓여주고 있지. 멀럭이 이 사연을 읽었을 때쯤에도 누군가의 라면이나 끓여주다가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네. 시불장 알바 새끼들이 말도 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침부터 계속 PC방에서 성탄을 보내고 있다. 이래서 헬조선 알바놈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어. 시급도 잘 주고 복지후생 잘 챙겨줘도 파트타임이라 그런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다. 잘해주려고 한 만큼 더 속이 상하네. 니도 마 노예 부릴 땐 얕은 정의감이나 정에 휘두르지 마라. 악덕 업주가 악덕 알바를 만들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야. 알바를 버릴지언정 알바에게 버림받지 마라. 두 배로 비참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애인 없는 기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다 보니 PC방에서 민달팽이처럼 노무하게 들러붙어 있는 커플들을 봐도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걸까. 번식에 나선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게임과 만화에 빠져든 20년 전에 나에게 감사하고 싶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내고도 나까지 줄창 놀만 하다가 사무실 침대에서 기절하듯 잠든 야간 알바 녀석도 내 마음을 훈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적어도 밤엔 집에 가서 잘 수 있을 테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기엔 뭐하지만 다른 알바애들 주려던 보너스까지 전부 야간 알바에게 줘야겠어. 그래봐야 한 시간도 안 돼서 폰게임에 다 쓸어 넣겠지만. 사장님 후포 커요 하면 DC 얼마나 해주시나요? 그것도 젊음이지. 돌이켜보면 멀럭방에서 참피도 배우고 고결도 배우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바빠서 예전처럼 항상 자주 가지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 물론 너놈은 내가 와서 참피 배박 어그로 끄는 게 싫겠지만 그래도 돈 앞에 몸은 솔직한 멀럭이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참피 챙겨줄 수 있게. 8시오 8. 건강이 제일이니 건강 관리 잘하도록 해. 크리스마스이니 커여운 후포짱 그림을 첨부해 보내도록 할게. 어허 50%. 사양하지 않아도 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보내줬어. 세상에. 아이씨 왜 자꾸 비카면이 돼. 너도 감사합니다. 아주 고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번식이 전제되는 이성애보다 순수한 사랑이 있는 동성애가 더 고차원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2D 여자친구도 피규어 여자친구도 말 여자친구도 더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사랑일 수 있겠지.
그래. 그래도 어제 퇴근 준비할 때 딱 맞춰서 읽어줬네. 호포 커요. 감사합니다 PC방 사장님. PC방에서 라면 맛있게 끓여줘요. 거기서 혼자 게임하면서 라면 시켜먹는 사람도 있지. 그게 나야. 잘 대해줘. 그게 미래 나니까. 그래 이오리짱, 난 틀리지 않았어. 잘해줘. PC방 안 간 지 오래됐는데 PC방을 요즘에 안 가는 이유는 집에 컴퓨터가 좋기 때문이지. 옛날에는 PC방 컴퓨터가 집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아이몰락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군인 쉐리. 이제는 PC방 가면은 좀 불편한 시대가 왔어요. 저는 내 생에 컴퓨터를 그 시대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었거든. 항상 뭔가 좀 뒤처진. 혹시 지금보다 더 딕 스트리퍼가 되신다면 차후 팬미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팬미팅? 몰라요. 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지? 못할 건 없는데 문제는 그거잖아. 어떻게? 그 어떻게가 문제죠. 왜 멀러킹은 하지도 않을 삼송추를 위해 250치킨 500만원을 들였는가? 아니 나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뭐 언젠가는 내 컴퓨터가 우리 PC방 단골 중에 산하나 통째로 가진 사장님도 계시는데 마누라 눈치 보여서 우리 PC방 오셔서 바둑 두시고 리니지 하신다. 아니 어떻게 할지는 님이 생각하셔야죠. 원래 그런 거지. 크리스마스 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항상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멀티도 하고. 오늘부터 후포밥입니다. 아 물론 메리티도요. 아 물론 품번도요. 팬미팅 춘천에서 해야죠. 닭갈비는 네가 준비해, 철판은 내가 들고 갈게. 187분에 187 사양 맞춰서 이응. 네. 단파에서 한창 이런저런 게임을 멀티도 하고 즐길 때부터 오래오래 봤네요. 팀버맨도 재밌었고 로켓리그도 재밌었고 우석파티, 광전사 맞기 등등. 다른 사람과 멀티로 게임을 즐긴다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걸 멀럭의 방송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왜 이왕 빨거 우지차도 빨고 미도리도 빨지 그냥.